경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대통령실이 이걸 거부하면서 종일 조금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자연 기자, 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현재 상황 지금 어떤지 좀 전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데요. 압수수색 없이 결국 임의 제출받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수본 관계자는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받았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사실 압수수색 영장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몰 전까지만 그 집행에 효력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해가 진 이후에도 경찰은 대통령실 현장에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은 집행을 못하더라도 임의 제출 같은 경우엔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계속 협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 협의를 한 뒤에 결국 임의 제출 받는 걸로 결론이 났고 조금 전에 경호처 자료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수본 관계자가 극히 일부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력 요청했지만 공무상 군사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을 전했습니다. 자, 극히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고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감이다. 뭐 분위기가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자,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 이 압수수색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건가요? 그 관련 법을 보면요. 형사소송법상 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엔 책임자의 그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데 방문한 경찰 관계자들이 우리가 압수수색할 곳이 대통령실에서 총 네 곳이니까 이 네 곳의 책임자를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아직 들은 바 없고 회의 중이다. 이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책임자는 불러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대치 상황이 6시간 넘게 7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런 와중에 그럼 계엄사령부가 있었던 합참 지하실 먼저 압수수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랬더니 이제 합참 출입증을 건네줬다가 다시 뺏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경찰 수뇌부들을 자기들 손으로 긴급 체포를 한 거 있었잖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아직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계엄 당일 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에 그러니까 3일 저녁 7시쯤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안가로 불러서 직접 지시사항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그 분량이 A4용지 한 장 분량이고 이 자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건데 여기에 더해서 그날 밤 11시 3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 즈음에 해서요. 조 청장이 그 경찰에 국회의원들 국회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실제로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 맞다면 경찰이 이 내란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거잖아요. 자, 경찰이 그러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서 좀 특수한 위치인데요. 그 이번 사태의 핵심 가담 기관이면서 또 동시에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핵심 주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냥 이 사태의 가담자로만 역사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김 전 장관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 법원에서 제시한 근거가 검찰청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요. 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장에 대한 내용도 그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자신들의 수뇌부에 대해서 엄정히 이렇게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 셀프 수사다, 봐주기 수사다 이런 오명을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